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관요리사TV 장사노랑이 이책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오늘 시간은 1077회차 팔수한방. 좌회전 외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서 농협하기 위해서 팔수로서 자 승부를 걸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5번, 8번, 30번, 34번, 41번, 23번, 25번, 27번으로서 자 꿈의 호수 현실의 삼수로서 대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칠판을 먼저 한번 보시고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1077회차 로또 착한 율사동에 꿈의 호수로서 5번, 8번, 30번, 34번, 41번. 자, 3수 2, 3, 2, 5, 2, 7을 올렸습니다. 내일 시간에는 12수 완박으로서 가기 때문에 사각형 안에 17, 19, 14, 21번은 8수에서 제외된 그런 조합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또 76회차에서 5등 3개임을 당첨된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또 추억의 앨범 작업을 한번 해보고 또 오늘 반려상에 가서 당첨 직업 영수증을 받아온 것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죠. 자, 해운대구의 최고의 명당 반려상에서 제가 5등 3개임을 당첨을 된 것을 오늘 지급을 받았습니다. 지급을 받아서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당첨 영수증을 세 장을 갖다가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추억의 앨범에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난 76회차에도 5등 3개미 당첨이 되었습니다. 70회차에서 들어와서 상당히 5등이 꾸준하게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작업을 했습니다. 자, 1076회차 5,000원 1게임 당첨금. 자, 두 번째 당첨금 일로 한번 넘가 보죠. 자, 76회차 3매. 75회차, 75회차, 74회차, 74회차, 75회차, 자, 74회차, 73회차, 자, 72회차에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70회차, 70회차, 71회차, 이렇게 지금 계속, 자, 69회차, 69회차, 60, 70회차, 자, 68회차, 69회차, 69회차, 자, 여기 보시면은 66회, 66회, 자, 66회, 64회, 62회, 자, 60회차는 자, 한두 번씩은 미스가 났네요.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당첨 내용을 추억을 만들어 갑니다. 자, 이게 정말로 재산이 될수 있도록 1등 당첨된 용지도 이게 붙일 수 있도록 영수증을 제가 기대를 해볼게요. 계속적으로 붙여갔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붙여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붙여왔는데, 자, 계속 착한 요리사 장산, 호랑이 2세, 로또 당첨, 현황 잡기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더 꾸준하게 붙여갈 수 있도록 77회차에도 상위 당첨되면 이게 또 바로 붙이겠습니다, 여러분. 자, 착한 요리사 장산, 호랑이 2세배 추억의 앨범을 잘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난 회차에서는 3번, 7번, 9번, 33번, 36번, 37번, 10번으로서 저는 세수를 잡아냈는데 보너스 한 수를 포함해서 세수를 잡았습니다. 자, 1등 상금은 26억 정도 됩니다. 26억 7천만 원 정도 상당히 금액이 높네요. 9명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자, 2등은 86명 상당히 대단합니다. 86명. 4,600만 원씩입니다. 3등은 120만 명이네요. 아, 120만 원입니다. 3,1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4등은 5만 원, 14만 8천 명. 자, 5등은 240만 명 정도 됩니다. 240. 5등 걸리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저도 로봇권만 가서 오늘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니까 4등도 많이 안 나오대요. 3등, 5등도 많이 안 나옵니다. 3등은 복권방에 하나, 둘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자, 상당히 5등, 4등, 3등 되기 힘든 그런, 자, 지금 제가 어제 아래 방송 때 말씀드렸죠. 수동이 약하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수동이 두 분이 걸렸네요. 반자동도 걸리고. 자, 자동에서는 서울 금천구에서 한 분이 되셨고, 전라남도 나주시 반자동, 경기도 김포시 자주 나옵니다. 수동, 부산광역시 기장, 와, 수동,
막강합니다. 광주 동구 자동, 경기도 김포 수동, 경기도 고양, 덕양구에는 자동 1등이 자주 배출이 되네요. 서울구로 자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자동입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가 보니까 지난해 차 번호와 일맥이 상통이 되는 1076회차에서 나온 번호가 1075회차에서 나온 번호와 같이 중복되는 번호가 없습니다. 10번. 자, 보너스 10번만 계속 연지어서 달아내고 전번호에서는 앞번호가 다 재출연한 번호가 없네요. 이번 회차에서는. 자, 그래서 상당히 힘든 그런 자, 당첨 번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계속 이어서 착한 요리사가 오늘 꿈의 요소 현실의 삼수 8수 완박 조합을 한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077회차 5번, 8번, 30번, 34번, 41번, 23번, 25번, 27번으로서 자, 8수로서 자, 조합을 한 첫 번째 다섯 게임입니다. 딱 10게임만 했습니다. 5번, 8번, 2, 3, 3, 0, 4, 1, 3, 4, 4, 1 이래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농협에 바로 직진할 수 있도록 8수로서 완박. 자, 12수보다도 8수로서 완박을 하는 게 최고 확률이 큰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번호 6개, 7개 나오면 1, 2등 다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3등도 물론 그렇고. 자, 두 번째 다섯 게임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다섯 게임. 58, 58, 58이 쫙 포진이 다 돼가 있죠. 2, 3, 2, 5, 2, 7, 3, 0. 자, 지난번 때는 20번대가 점유를 했지만은 이번 주에는 20번대가 두 개 이상 나온다고 보고, 자,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2, 3, 2, 5, 2, 7. 자, 5번, 8번, 30번. 자, 홀짝 비율이 4대2네요. 자, 이번에는 5번, 8번, 2, 3, 2, 5, 2, 7, 4, 1. 자, 41번도 상당히 떠오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 회차에. 자,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1077회차 로또 착한 요리사 동행 8수 완박으로서 자, 농협 직진해서 농협 위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오늘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장마 기간인데, 아, 참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어저께는 하루 종일 비가 따르고 상당히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을 유하고 자, 주위에 될 수 있도록 안 나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생업을 위해서 직장에 출퇴근도 하시고 버스도 타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버스를 모시는 자, 기사님, 뭐 영업용을 모는 기사님 승객을 안전을 생각하셔서 자문이 불어나면 진입을 안 하고 정말로 대기를 하든지 산으로 올라가든지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시간은 12수 완박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착한 요리사 TV 장사로 이세입니다.